해. 안에 물이 있어 이 개. 안녕하십니까, 배명입니다. 남이섬을 소개해달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남이섬에 왔습니다. 내가 외국어도 유창하지 않고 그리고 남이섬을 잘 모르기에 태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소가디캅.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오늘 그 하루 일정 도와주실 건데 간단하게 이제 그 태국어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봄 꺼내 남두아 거 내가 봄 츠. 내가 남사군 하. 내가 츠 대여. 내가 하 대여. 내가 왔니. 내가 라오자 내 남. 내가 사탄티 통티오. 내가 로꼬 사탄티티 아래가 내 탐. 기자감 나이 바테가 리도에감. 내가 감사합니다. 코쿤 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스크를 못 벗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가보시죠. 네. 가시겠습니다. 이제 배에 왔는데요. 네. 이게 바로 요 앞인데 이걸 배를 타고 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네. 그 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 남이섬 작지만 섬이에요. 아 강으로 둘러싸 있고요. 아 그러면 여기서 가는 데 한 얼마나 걸리죠? 아 한 7, 8분 정도면은 7, 8분 저쪽에 아. 있는 선착장에 금방 네. 도착할 수가 있어요. 아 7, 8분 정도요? 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네. 아까 오면서 이제 이야기도 했는데 뭐 남이 장군님 원래 유지였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섬을 남이 장군의 이름을 따서 남이섬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먼저 볼 것은 우리가 이제 남이 장군 묘가 있는 곳을 먼저 이제 가서 그쪽에 묘를 잠깐 지나서 이제 쭉 걸어가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지금 이제 출발하시죠. 네. 네. 네, 남이 장군 묘에 왔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남이 장군님을 잘 네. 알지는 못했었어 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관 시험에 젊은 나이 17세에 무관 시험에 이제 급제를 하셔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치면은 한 25세 정도에 국방부 차관 장관급에 이제 25세예요? 네, 그렇게 이제 오르게 되신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당파 싸움이 많이 심해서 이제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우리가 이 남이섬을 남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남이 장군의 네. 그 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남이 네, 섬이 남이섬 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찾아는 뵈야 되니까 이곳의 주인이니까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 춘천 닭갈비 하면 네. 에피소드가 많아서 잘 알고 있지만 네. 또 보고 계신 분들은 또 아셔야 되니까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각각 마을마을마다 아니면 지방마다 이렇게 네. 숨겨져 있는데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춘천의 가장 맛있는 음식이 닭갈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닭갈비 이렇게 떡도 있고 닭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매콤하게 먹는 음식인데요. 태국 말로 하면 까이팟 유본까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까이파? 네. 유본타파? 유본타타. 이거? 유본타타. 이걸 까타라고 하거든요. 아, 네. 이게 까타. 유본까타. 이렇게. 유본까타. 아, 그러면은 네.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드시죠. 네네네. 네. 아, 이게 또 한국에서는 또 이게 짠 문화가 있으니까 닭갈비로 한번 짠.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죠. 맛있고 매콤하기도 하면서 약간 단맛이 있어요. 근데 태국에서 이렇게 철판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 좀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음식. 지금 현재 태국에서도 이 닭갈비가 뭐 방콕이나 아니면 치앙마이 이런 이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백화점에서 네, 이제 닭갈비가 유명해져서 또 그리고 또 가서. 입에 또 잘 만지니까 그런 데 또 가는 거겠죠. 네네네. 오늘 저녁은 닭갈비 드십시오. 그리고 태국 친구분들도 한국 음식을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게 고통스러울 법도 한데. 태국 고추가 워낙 엄청 맵거든요. 워낙 그렇죠. 매우니까 그 사람들 어느 정도 고통에 이게 좀 무감각해져 있어서 관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뇌피셜입니다. 아, 예. 아, 태국어로 다음 여행으로 떠나봅시다 한번 해주시면은 까우든 네. 또바이. 아, 까우든 또바이.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을 다음 발걸음도 옮기자.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카메라 끄고 식사 마저 하고 맛있게 이제 먹고 충전한 다음에 다음 여행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아, 이쪽에 왔는데요. 여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여기는 그 남이섬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메타스콰이어 길이라고요. 여기서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그 윈터 소나타라고 그 겨울 연가를 찍은 곳입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지금은 이제 녹색이지만 요쪽 이제 뭐 10월 달이라든지 단풍 들 때는 굉장히 예쁜 곳이라서 지금 사람들이 항상 붐비는 곳이에요. 그럼 한번 이동 한번 해보실까요? 네? 확실히 이런 데 와가지고 네. 걸어 다니다 보면 이런 간식도 생각나잖아요. 근데 호떡은 뭐 저희 나라에서는 저희 나라 사람들은 뭐 다 그래 좀 줄게 기다려봐 잠깐만. 태국에도 이런 비슷한 음식이 있나요? 이런 종류의 디저트를 카놈완이라고 하거든요. 카놈완. 네, 카놈완이라고 그래서 이제 좀 달달한 것들. 아, 달달한 네, 것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야자 물로 해가지고 우유로 해가지고 쪄가지고 약간 네, 뭔지 알까요? 뭐, 에, 순두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약간 이름은 기억 안 나요. 먹고 이동하는 걸로 한번 네, 하시죠. 그러시죠. 어우. 네, 오늘 정말 남이섬 많은 거 알아가지고 정말 네. 감사했고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 제가 감사하죠. 네. 그리고 이제 남이섬 이제 밖에 나가서 저희가 이제 수상레저 빠지라는 곳을 이제 또 체험을 할 거고요.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가 어디죠? 아, 이곳은 지금 바로 그 남이섬 선착장 건너편에 있는 MC 수상 레저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오시면 그 다양한 물놀이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수상 레저로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원탑이라고 듣고 제가 왔는데요. 일단은 뭐 놀이기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은 물이 차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안 젖는 거 위주로 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안에 물이 있어 이 개. 놀이기구는 다 탔습니다. 그냥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재미는 있었어요. 확실히 재미는 있었어요. 네. 근데 살아 이제... 돌아오셨어요. 네. 지금 뭐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좀 그런데 일단은 처음에 탔던 놀이기구는 너무 손이 아팠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재미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탔던 거는 비교적 뭐 힘들지는 않았는데 물에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진짜 날씨 좋은 날 오면 정말 재밌게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에 탔던 그 이렇게 공중으로 뜨는 거는 정말 강추입니다. 정말 강추예요. 나 같이 못 타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진짜 다음번에는 진짜 한번 꼭 오셔가지고 타고 오시도록 하는 게 좋고 세 번째 아무튼 세 번째는 강추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날라가요. 그냥 날라가요. 제가 이 찬 물에 대신 이 경험을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한번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화룡점정으로 야경을 한번 담아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별빛 정원 우주, 별빛 정원 우주를 와봤어요. 근데 이쪽 앞쪽에 보면 원래 크레인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건 안 돼서 안에 있는 야경만 좀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바이도와이! The front cover is all you see, yeah. You even never just for show, yeah. Never return to the library, cause you wanna read it slowly. Then you cringe at every page you read, and rip up every page you see. I had romance more like mystery, but you never know it though. You say that I'm crazy, but you don't know me. But you don't know me. You say that it's easy, but you don't know me. But you don't know me. Yeah. 네, 일단 오늘 일정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태국어 가이드 선생님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행 와서 되게 즐거웠고요. 오늘 하루 일정 좀 어떠셨나요? 오늘 아주 꽉차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꽉차게 재밌으셨죠? 저도 꽉차게 재밌었고요. 사실 뭐 마지막으로 이런 별빛 정원 우주에서 이렇게 야경을 보니까 느낀 게 아, 이 코스는 연인들이 와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오면 정말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일단은 카메라를 어디다 갖다 대도 다 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나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다른 일정으로 찾아뵙고 마무리하면서 멘트하면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이렇게 네네 다시 만나요. 하나 둘 셋 폭감 마이너 합